특히 이제 치매 관련 효능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0여 종의 한약 처방이랑 한약재를 검증을 했더니 그중에 육미지황탕이라는 처방에 이 구기자를 가한 처방에 항치매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라고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모델 G를 대상으로 이 처방을 복용을 하게 했더니 목표물을 찾아가는 속도가 20%나 빨라지고 또 뇌의 퇴화 과정에서 축적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임상 연구에서 일반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인지능력,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 학습능력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연구를 보고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오미자하고 구기자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조금 성질의 차이가 있어요. 네. 구기자는 우리 몸에 음기를 보충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네. 오미자는 특히 이제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여름철에 다르구나. 더위 많이 탄다든지 할 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 어떤 거? 경동시장에서 같이 판다는. 자, 이자도를 네.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기자도 네. 네. 사실은 사면은 약간 꿉꿉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약한 불에 약간 노릇노릇하게 지금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살짝 이게 좀 더 빨갛고 그렇구나. 약간 노릇스름하죠. 네네. 이렇게 살짝 볶아서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물 1리터에다가 한 숟가락 정도 넣어서 반 정도 줄을 때까지 은근하게 충분히 끓여주시면 돼요. 이건 참 좋겠어. 매일 이런 거나 먹고 앉아있습니다. 가끔 생전 처음 먹어요. 가끔 서있기도 한 향기롭죠. 네. 끝맛이 굉장히 부스하기도 달짝지근하고 마치 그러네요. 호박물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혀 끝에 맴도는 것 같아요. 단호박물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넘김이 좋아요. 네. 오히려. 이거는 어떻습니까? 미네랄이 살아 있습니까? 뭐 이거는 네. 이야. 아니 진짜 너무 구수하고 맛있다라는 생각이 네. 이렇게 하면 물